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의 이영곤 교수입니다. 자, 경제신문 쉽게 읽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는 경제용어 해설 시간입니다. 자, 오늘 경제용어도 약간 경영학에 가깝게 가는 중급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정확히 경제학과에 가면 초급입니다만 일반인들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지 몰라서 일단 제가 천천히 설명을 좀 드려놓겠습니다. 근데 이런 설명을 안 드리게 되면 나중에 그걸 그냥 넘어가게 돼버리셔서 최소한 어렴풋이나마 이런 용어가 있구나 하는 것만이라도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삽입을 해놨습니다. 예, 한계 비용이라는 얘기 나오고요. 한계 수입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이거 거의 비슷하게 두 개를 비교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거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또 하나가 있어서 오늘 세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계 비용은 마지널 코스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한계란 뜻이 뭐냐면요, 경제학에서 지금 10개를 생산했는데 하나를 더 생산할 때 추가로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뭐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게 경제 용어가 아니다 생각하면 집에서 생각하실 때 얼마든지 많이 쓰는 개념입니다. 제가 4인용 식탁을 차리는데 5인용을 차린다. 그러면 1인분 더 차리는데 얼마나 더 비용이 들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생산물의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할 때 필요한 총 비용의 증가분입니다. 그냥 제가 요리하는 걸로 할게요. 네 사람 요리를 했을 때보다 한 사람 요리를 더 추가했을 때 전체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더 들까? 그냥 우선 느낌에는 과거의 네 사람 거의 n분의 1보다 좀 덜 들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왜? 기본적으로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측정해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업에서 생산량을 늘리거나 또는 종업원 수를 늘리거나 또는 또 예를 들면 매장의 면적을 넓혀서 사람을 하나 더 써야 되거나 이때 그게 수익성이 오히려 플러스가 될 거냐 마이너스가 될 거냐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때 우리는 한계 비용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소중하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시게 될 겁니다. 네 명이 집에서 카레라이스를 만들어 먹는데 총 5천 원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6천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인당 1,400원 든 건가요? 그러니까 7,000원 들었다고 그래야 되겠네. 1,400원 해갖고 1,500원. 그러면 4명이 하면 7,000원입니다. 아, 6,000원이군요. 제가 이게 산수가 잘 안 되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1,500원씩 4명에서 6,000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한 사람 거 더 만드는데 도대체 얼마나 들 것이냐 하는 걸 따져봤더니 1,000원밖에 더 안 듭니다. 그럼 당연히 1,000원을 더 들여서라도 5인분 만들어서 하나를 더 생산을 해내게 되면 이익이 점점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한계 비용을 우리가 뽑아내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작업이 될 겁니다. 반면에 한계 수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하고는 개념이 약간 다르죠? 생산자가 한 개의 상품을 더 팔게 돼서 얻게 되는 수입, 추가 수입을 얘기해서 이건 영어로 마지널 레버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네 개를 팔았을 때 100원 남았는데 다섯 개를 파는 데는 만약에 10원밖에 더 남느냐 20원이 더 추가가 되느냐 요걸 따져보는 겁니다. 요거는 왜 따지는지 아시겠죠? 거기에 따라서 인원을 하나 더 투입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중요한 기로에 쓰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라는 뜻은 뭐 떨어진다니까 총 생산량이 감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지금까지 생산한 거에 한 단위를 더 생산하는 데 있어서 총 생산량은 늘었지만 전반적으로 느는 부분이 조금씩 줄어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전체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폭이 주는 것은 전체 생산량이 준다는 것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럼 이걸 왜 따지느냐?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은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쫙 집어넣어서 공장에서 전체적인 생산을 할 때
10명을 더 집어넣고라도 라인을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계산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사람만 늘려서 라인을 늘려놨더니 전체적으로 생산되는 것이 크더긴 뭐 시덥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구태여 그런 일 할 필요 없겠구나 해서 기업에서 가장 적정선에 라인을 가져갈 수 있는 구도를 꺼내내기 위해서는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라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생산성과 함께 연결해서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경제학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 오늘은요, 한계 비용, 한계 수입, 그리고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구나. 이렇게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theory 중에 하나구나 하는 것을 꼭 이해만 하시기 바랍니다.